네, 그 비콘체인 오버뷰 저번에 한번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리캡 빠르게 한번 하고 이제 설명을 할게요. 오늘 하려고 하는 그 거는 위에 그러니까 비콘체인 넘어가면서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밸리데이터 풀이 좀 커지면서 하나의 풀 안에서 여러 개의 역할들을 나눠서 하는데 걔들 간의 관계, 뭐 대충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지 저번에 한번 했는데 빠르게 리캡하고 크로스샷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2주 전에 한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짧게 그리고 약간 지금 어떤 문제들이 이유가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논란이라기보다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에폭 트랜지션이 비콘체인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에폭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의 100블락 캐스퍼에서의 100블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가 이제 넘어갈 때 비콘체인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는 인센티브를 누구한테 어떻게 주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구체적 그게 거기서 뭐 얼마만큼 페널티를 지금 현재 코드에서 페널티를 얼마나 주는지 투표에 참여를 안 했을 때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간단히 보시면은 그 지금의 메인체인의 SMC라는 건 샤딩 매니저 컨트랙트. 지금이 저기에 메인체인, 지금의 POW 체인인데, 저기에 지금 스펙으로는 32 이더를 데포짓 하면은, 원웨이 패깅 비슷하게 비콘 체인 안에 있는 밸리데이터 풀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의 데포짓은 32 이더 이상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정액 32 이더. 만약에 자기가 만약에 더 많은 돈을 넣고 싶으면 원칙적으로는 한 어카운트당 한 번밖에 데포짓을 못해요. 뭐, 어카운트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 개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고, 밑에 실제로 야, 질문이 원웨이 팩이라고 했을 때는 SMC에 돈 넣고 32이던 락인을 해놓으면은 지금 그한번 락인하면 못 빼는 거지 사실. 사실은 뺄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들이 내가 그 원웨이 팩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 얘들이 궁절 가려고 하는 게 메인체인을 없애고 이렇게 비콘 체인으로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원웨이 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당연히 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샤딩 매니저 컨트랙트 안에서. 당연히 위드로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자기가 데포짓한 금액 32이더가 있으면은 이 슬래싱 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뭐그 32이더에서 데포짓이 올라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당연히 빼는 펑션 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샤딩 매니저 컨트랙트. 어쨌든 그랬을 때 저렇게 데포짓을 걸면은 이 밸리데이터 풀이라는 곳 안으로 다 일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역할들이 다 나뉘어요. 블록을 만드는 애, 그 만들어진 블록을 어테스테이션 하는 애, 그리고 이 노터리라는 건 뭐냐면은 그 100개의 블록 단위로 그 캐스퍼 FFG에서 투표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어디서 어디로 이 라, 그러니까 여러 개의 포크가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이 라인이 옳다고 투표하는 애들, 걔들 노터리라고 하고 메타 노터리는 이제 이 노터리는 각 샤드 체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노터리 커미티가 있는 거고 메타 노터리는 여러 개의 샤드 체인을 묶어서 다시 한번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 좀더 자세히 볼게요. 기본적으로 밸리데이터 풀이 있어가지고 랜덤하게 그 랜덤 셔플을 해요. 그러니까 샤드 체인이 만약에 10개가 있으면은 좀더 많은데 원래 지금 스펙으로 1024, 뭐 대략 1024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샤드 체인마다 그 각각의 샤드 체인 안에 프로포저 풀을 따로 뽑아요. 그러니까 매 샤드 블럭이 뽑힐 때마다 이걸 한 명씩 선정하는 게 아니고 샤드 체인마다 프로포저 풀을 따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안에서 다시 주사위를 돌려가면서 샤드 체인을 만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지금의 비콘 체인 스펙에서는 각각의 샤드 체인에서 만들어서 비콘 체인으로 뭐 그 콜레이션의 헤더를 보내는 뭐 저런 식. 콜레이션은 이제 샤드 블럭을 콜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샤드 블럭의 프로포저가 네, 샤드 블록에 뭔가 프로포저가 돼야지 누군가 샤드 블록을 만들었으면은 그 사람이 샤드 블록을 만들고 올리고 끝이 아니고 모든 샤드 블록마다 그 어테스테이션을 다 해요. 그러니까 밸리데이터 풀에서 프로포저가 따로 있고 어테스터가 따로 있겠잖아요. 그 어테스터들끼리 샤드 블록을 보면서 여기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투표를 해가지고 만약에 5명이라고 하면은 3명이 이제 옳다고 도장을 찍어줘야지 3분의 2의 동의를 얻는 거니까 도장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동의를 얻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샤드 블럭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게 비콘 체인의 비콘 블럭으로 이제 어그리게이트 보트라는 클래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어그리게이트 보트는 지금
지금 BLS 어그리게이션을 쓰자라고 되어 있고 뭐 또는 스타크를 쓸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각각이 아직 뭐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 스펙에는 저렇게 있어요. BLS 어그리게이션 쓰겠다 또는 스타크 어그리게이션을 써가지고 그 걔들의 시그니처를 합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아직은 뭐 그런 게 있진 자세한 게 있진 않습니다. 코드에는. 그래서 어테스 똑같이 그냥 샤드 블럭 생기면 어테스테이션 하고 근데 만약에 포크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이 세 개의 샤드 블럭이 생성이 됐는데 그 다음 샤드 블럭의 프로포저가 와가지고 여기다가 안 달고 여기다 달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정상적인 어테스테이션을 하는 애들이라면 이게 굳이 포크가 생길 이유가 없으니까 이게 그 잘못 그 나 자기들은 여기 동의를 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하지만 근데 또 약간 우연히 그냥 제대로 검증을 안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포크가 생기면 안 되는데 제대로 검증을 안 해가지고 저기에도 옳다고 누군가 어쨌든 매 샤드 블락마다 샤드 블락마다 어테스테이션 하는 거니까 포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이제 이렇게 포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랬을 때 이제 노터리 아까 말했던 노터라이제이션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건 뭐냐면은 100개의 블록 그러니까 한 에포크마다 그 투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 캐스퍼 FFG에서의 그 justify 하는 거랑 다르구나.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 노터리는 크로스링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분기 중에서 어떤 분기가 이 샤드 체인의 이번 에포크에서 유효한 건지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것도 예시예요. 400 노터리라는 것은 하나의 예시니까 숫자는 일단은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얘들이 여기 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하면은 이번 에폭에서는 이 가운데 라인이 우리는 우리 노터리들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받았다 지지를 받았다 이걸 이제 노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아까 앞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체크포인트가 생기겠죠 샤드마다 그랬을 때 메타 체크포인트라는 거는 하나의 에폭 안에서 여러 개의 샤드 체인이 노터라이제이션 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샤드 블럭이 100개라면은 모든 샤드 체인이 그 하나의 특정 에폭에 무조건 노터라이제이션 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그 지금 코드상에서는 개수 상한을 두고 있긴 해요. 한 에포크에서 모든 샤드 체인을 노트라이제이션 하지 않고 어쨌든 그 특정 에포크에서 그 체크포인팅 된 샤드 체인들만 모아가지고 한 번 더 노트라이제이션을 메타 노트라이제이션을 하는데 사실 이거 저번에도 저희가 나왔지만 이미 각각의 샤드 체인에 대해서 노트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굳이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을 찾지는 못한 상태예요. 어쨌든 지금의 과정에서는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은 5월달 에드콘에서는 이제 이게 저스틴 드레이크가 발표한 내용을 가져온 건데 소스 코드에는 노터라이제이션까지밖에 없어요. 메타 노터라이제이션이 아직 소스 코드에는 없어요. 그래서 바뀌었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이게 더 최신인데 소스 코드에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뭐가 최신인지는 모르겠어요. 두 개 간에 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크로스샤드 커뮤니케이션을 일단 왼쪽 그림만 먼저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한테 이제 돈을 보낸다고 했을 때 그 샤드 M의 프로포저랑 샤드 N의 프로포저는 서로 상대방의 데이터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샤드 M에서 샤드 N에 있는 곳으로 돈을 만약 100만큼의 토큰을 뭔가 보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샤드 M 자기 거 A에서 B로 100을 보내고 싶은데 A에서 100을 차감하는 건 가능한데 B에 있는 100을 더하는 거는 얘는 할 수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의 스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샤드 M에서 리시프트를 만들어요. 언스펜트 리시프트를 만들어서 100을 나 B 지금 100만큼을 B한테 줄 건데 A에서 100 뺐고 이 100만큼을 B한테 주는 리시프트를 만들었어. 하지만 나 이 리시프트 안 썼어. 우리 내 샤드 안에서는 라는 거를 이 리시프트랑 언스펜트 리시프트랑 프루프를 같이 메인 체인으로 보내고 샤드 N에서 그걸 봐가지고 이거 나한테 원래 나한테 해당하는 거네. 오케이 내가 나한테 100 더해줄게. 그리고 나 이 리시프트 다시 썼어. 다시 메인체인 통해서 샤드 M한테 가면 걔가 마지막으로 다시 그걸 보고 체크하는 그래서 그렇게 더하는 이런 식의 지금 스펙이 있었는데 가장 처음에 근데 이게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매번 크로스 샤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때마다 메인체인을 거쳐서 가면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지금의 비콘 체인이 없을 때거든요. 매번 메인체인을 거쳐서 가면은 엄청나게 크로스 샤드 커뮤니케이션이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뀐 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어쨌든 좀 이따 자세히 나올게. delayed state execution이고 어쨌든 그래서 나온 게 delayed state execution이 좀 이따 보고 일단 만약 이런 게 일어났다고 했을 때도 여전히 만약에 샤드 체인으로 갈리면서 그 각각의 샤드 체인이 스테이트를 다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샤드 M에
샤드 지금 야 이게 AB가 아니고 M N이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둘 다 AB가 이게 이건 옛날에 만든 거고 이건 이번에 새로 나왔어. 어쨌든 샤드 M이 만약 리오그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올바른 샤드 체인이 바뀌게 된다면은 얘도 샤드 N도 사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 안 바뀌면은 그 데이터 컨시스턴시가 안 맞는 거죠. 서로 다른 데이터를 들고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샤드 M이 리오그 될 때마다 샤드 N도 만약에 리오그 된다고 하면은 이거 엄청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은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도 크로스샷 커뮤니케이션 엄청 많을 텐데 매번 리오그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는 그냥 일부러 이런 걸 리오그를 일어날 수 있게 뭐 도스 공격에 어떤 도스 공격 비슷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어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던 메인체인 거쳐가서 느린 거 그 다음에 이런 리오그 문제로 인한 약간 오버헤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딜레이드 스테이트 익세큐션이에요. 그러니까 저 왼쪽에 있는 샤드 M이 리오그가 일어나더라도 샤드 N을 리오그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그 이번 만약에 이 100만큼이 더해준 트랜잭션 여기서 리오그가 됐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걸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때 그냥 이 당시에 유효했던 거고 다시 이 100을 차감하는 트랜잭션을 다시 해서 리칼큘레이트를 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해결하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이스 리서치에서 3개인가 4개의 포스팅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걔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딜레이드 스테이트 익세큐션에 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래도 어차피 만약에 근데 저게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샤드 N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리오그랑 리칼큘레이션이 일어나기 전에 저걸 다시 쓸 수 있지. B가 받은 잘못된 B를. 정보를 사용해서 좀 할 수 있죠. 근데 내 생각에는 그러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N 그쪽 유저가 MA 있는 거 관찰하고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은 뭔가 확신할 수 있는 아니면 그런 거일려나 저 100, 그러니까 100 새로 들어온 100에 대해서는 저 왼쪽에 있는 게 리오그가 안 일어나는 시점이 파이널라이즈잖아. 파이널라이즈 될 때까지 일종의 락인 비슷하게 못 쓰는 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비트코인에서 마이닝해서 받은 돈을 네. 몇 불로도 못 쓰잖아요. 네네네 그런 맞아요.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원님 말처럼. 크로스샷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좀 레이턴스가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의 스펙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슬라이드에 싱크로너스 크로스샷이 나오나요? 그 뒤에 짧게 나오겠네요. 근데 싱크로너스가 지금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얘들도 오픈 이슈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네. 오픈 이슈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이게 트레인 앤 호텔 프로빌럼이라는 건데 사실 이거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말하는 거나 앞 슬라이드는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예시를 좀 더 쉬운 예시를 들어 설명한 건데 그냥 호텔 티켓을 예약해야 되는 거 호텔 티켓을 우리가 사야 되는데 동시에 기차표도 사야 돼요. 근데 우리가 호텔 티켓을 사는데 성공했는데 기차표를 못 사면은 호텔표를 날리는 거고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을 때 근데 만약에 이더리움에서 각각을 살 수 있는 컨트랙트가 서로 다른 샤드 체인에 있다는 걸 가정을 하는 거예요. 샤드 M에 호텔 컨트랙트가 있는 거고 샤드 N에 트레인 컨트랙트가 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방금 여기서 이제 옌킹이라는 걸 애들 옌킹 저는 옌크라는 단어를 아예 처음 들어봤는데 그 비탈릭의 표현으로는 제너럴한 락킹이다. 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옌크라는 단어 처음 원래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진 찾아보니까 뭐 추방하다 뭐 아 진짜요? 이런 뜻이 비탈릭 좀 단어 써도 좀 특이해요. 항상 단어 그 옌킹 완전 참신한 단어인데 어쨌든 그 방식은 방금 앞에서 했던 리시프트 베이스랑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다른 당연히 세퍼레이트 컨트랙트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지금 예약 가능한 시트가 있으니까 이제 구매를 하려고 시도를 할 텐데 그냥 먼저 그 A 샤드 A에서 뭔가 나 이거 살 건데 이거를 B 샤드에서 응답 올 때까지 옌크 해줘 락 해줘 락킹 해줘 내가 이 구매 요청 지금 이걸 구매 일종의 리저브죠. 실제 돈을 지불은 안 했지만 예약을 해놓은 거고 만약에 그래서 이 샤드 B로 가서 이제 그 해달
그 해당 샤드 다른 샷 다른 컨트랙트 있는 거에서 이제 자리가 여전히 가능하면은 그 두 번째 B에 있는 컨트랙트에서 그걸 구매를 하면서 자동으로 앞에서 연킹했었던 것까지 자동으로 구매가 되는 거고, 만약에 B에서 만약에 가능하지 그 B에서 티켓이 가능해지지 않다면은 자동으로 앞에 이제 예약해놨던 것까지 같이 취소가 되는 이런 식의 컨셉을 엔킹 시나리오라고 하고 있고, 사실은 앞에 거랑 똑같은데 여기선 그냥 실제 돈을 토큰을 예를 들었으면 여기선 그냥 좀 더 이해가 쉽게 트레인 앤 호텔 프로블럼이라는 명시적인 예시를 통해서 비탈릭은 이걸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엔킹이라는 단어와 함께. 역시 질문 여기까지 있어요? 이거 뭐가 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A, B가 있고 일단 그러니까 호텔이 있는 걸 확인했으면은 내가 호텔, 일단 처음에 호텔이랑 기차표가 둘 다 있는 걸 확인을 한 거지. 둘 다 있는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양크한다는 양킹한다는 것도 내 생각에는 아마 A 컨트랙트에서 티켓을 예약을 하면서 이거의 구매 파이널라이즈를 B에서 할 수 있게 전달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뭔가 펑션 구현을 컨트랙트 구현을 그런 식으로 그 컨트랙트 레벨에서의 컨디션이 그런 식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포스팅에는 그렇게 있긴 해. 그 엔킹에 대해서 있을 리서치 포스팅 두 개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거 그 파이널라이즈 컨디션은 컨트랙트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거에 대한 건 없어. 자세한 건 그냥 대략적인 시나리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됐을지는 잘 네, 없어요. 네, 없어요. 저도 있으면 그걸 썼을 텐데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하고 있어가지고. 앞에 거랑 똑같은 거고. 나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냥 이거보다는 이쪽이 좀 더 그냥 이해가 쉬우니까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 네, 근데 이쪽은 약간 토큰 예시로 된 거고 이건 좀 더 뭔가 현실적인 컨트랙트 느낌. 그래서 샤드 비에 거는 양크는 언제 풀리는 거예요? 샤드 B로 A에서 B로 간 양크요? B에서 티켓 B에 있는 티켓을 구매 가능한지 못한지가 확인되면서 자동으로 풀릴 것 같아요, 같이. 네, B에서 구매가 되면은 B에서 구매하면서 A도 같이 파이널라이즈가 될 것 같고, B가 구매가 힘들면은 B 거 리버트 되면서 A도 같이 리버트 되는 식으로 같이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컨트랙트니까 뭐 그 딜레이는 있겠죠 아마 스마트 컨트랙트는. 오케이. 네, 그랬을 때 이거가 이제 얼마 전에 따끈따끈한 비탈릭의 슬라이드. 네, 그러니까 싱크로너스한 크로스샷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트랜잭션들 매 라운드마다 트랜잭션들이 막 쌓였을 때 사실 걔들은 사실 오더가 어떻게 보면 있는 거거든. 사실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말하자면 100블록 단위로 우리가 만약 파이널라이즈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의 트랜잭션 스트럭처로는 논스 순으로 해야 되잖아. 트랜잭션 안에 논스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고, 또 그거 그 한 명 한 어카운트 트랜잭 그 오더링이 논스 순인 거고, 글로벌리도 온 순서대로 그 트랜잭션 오더 이미 디터미니스틱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 특정 시점까지 스테이트 익세큐션을 오자마자 블럭 단위로 수행하는 게 아니고, 이 오더가 100블럭 단위로 만약 파이널라이즈 된다고 하면은 오더가 세트된 다음에 한 번에 수행하고, 오더가 세트된 다음에 한 번에 수행하는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하면은 사실 이런 문제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하면은 그 뭔가 슈퍼 노드가 이제 모든 풀 스테이트에 다 들고 있어서 한 번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100블럭 타임 동안 온 모든 트랜잭션들을,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맞아.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만약에 어떤 특정 하나의 한 샤드에 있는 노드라고 하더라도 다른 모든 샤드들의 머클 브랜치를 100개 블럭 단위로 다 받아서 그걸 확인하고 검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샤드 체인에서의 철학이랑 조금 안 맞는 게 아직 있는 거지. 우리가 저 제일 처음에 샤딩 내가 얘기했을 때 그 이더리움에서의 샤딩 가고자 하는 그 철학이 약간 정말로 탈중앙화를 강화하는 방향, 모두가 원래 1500 이더에서 32 이더로 줄이면서 약간 그 진입 장벽을 낮춰서 좀 라이트 클라이언트들도 들어올 수 있고, 스테이틀리스 클라이언트 컨셉 도입하면서 약간 그 앞에 게 약간 돈이 적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게 한 거라면은 뒤에 거는 컴퓨팅 파워가 작은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약간 샤딩에서의 철학이랑 조금 안 맞는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오픈 이슈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싱크로너스 크로스샷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발표 영상도 있어. 영상 못 봤어. 나 일단 PDF만 봤는데 영상 아직 못 봤어. 오케이. 혹시 글씨 보이나요? 좀 더 키워드릴까요? 다들 보이세요? 제가 감이 없어가지고 진행할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에포크 트랜지션을 한 에포크 트랜지션이가 당연히 100개의 단위로 100개의 블록 타임 단위로 에포크가 넘어가는 건데 실제로 그 에포크가 바뀔 때 상당히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그 인센티브 그 저희가 POS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 그다음에 뭐 그 액티브 밸리데이터 셋, 그러니까 밸리데이터 셋을 업데이트하는 거, 그다음에 만약에 파이널라이즈 되면은 다이너스티어 바꿔주는 거 등등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코드에서 제일 긴 부분은 사실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에요. 지금 저 사실 저도 잘 안 보여서 힛은 다 보였을 텐데. 네. 어쨌든 이게 순서대로 보면은 일단 제일 처음에 그 에포크 트랜지션 그 새로운 에포크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기존 그전 에포크에서 FFG 보팅한 애들한테 그 줄 리워드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일단 먼저 그 뭐야? 아, 그러니까 그 기존 그 직전 에폭에서 그 FFG 보팅에 참여한 애들의 데포짓을 일단 다 계산을 해요. 근데 그게 FFG 보트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지 그 justify 하는 거잖아요. 근데 3분의 2 이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3분의 2 이상을 받았으면은 이게 그 crystallized state가 뭐냐면 justify나 finalize 될 때마다 그 업데이트를 해주는 state인데. 그걸 업데이트를 해주고 만약 저게 업데이트 되면은 뭐 당연히 justified epoch 뭐 다시 업데이트 해주고 뭐 finalized epoch 아 그러니까 justify이면서 직전 justified epoch도 이제 지금이랑 하나 차이면은 이거 이제 그냥 justify가 아니고 finalized다라는 도장을 찍어줘야겠죠. 이게 이거는 그냥 캐스퍼 FFG의 프로토콜 스펙인 거고 실제로 이게 어쨌든 여기서 justify인지 아닌지 확인해가지고 이건 업데이트를 해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리워드랑 페널티를 줘요. 이 리워드랑 페널티는 뭐냐면은 여기가 되게 저는 그 논문이나 이런 미디엄 포스트에서 못 봤던 부분인데 그 여기서 보면 finality distance라고 해가지고 지금 current epoch랑 가장 마지막으로 finalized 된 epoch의 차이를 지금 미리 계산을 해놔요. 그래서 이 거리가 이보다 작은 이보다 그 이 거리 이 안쪽에서 투표를 한 애들한테만 6 여기 단위가 그 오더 유닛은 이더예요 이더 6만큼의 보상을 주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빵을 줘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는 보팅을 해봐 쓸모가 없는 거죠. 이미 파이널라이즈 된 거에 대해서 보팅을 해봤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밑에 보면 페널티가 페널티는 일단 기본적으로 투표를 안 하면 무조건 페널티를 받는데 이 디스턴스 곱하기 3만큼 무조건 페널티를 받아요. 자기가 몇 그 디스턴스 몇 개 이상 페널티를 계속 받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무조건 가능한 빨리 보팅을 해야 되는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부지런히 이거 안 하면은 자기 데포짓이 깎여 나가니까 또는 부지런히 해야지만 이 FFG 보팅에 대한 보상을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실제 마지막에 보면은 토탈 밸리데이터 그러니까 모든 밸리데이터 중에서 투표를 한 애들한테는 이 온라인 리워드 앞에서 계산한 6이나 빵을 줘요. 어쨌든 투표를 하긴 해야 되니까 6이나 빵만큼의 보상을 주고 투표 안 한 애들한테는 페널티 차감하고 이런 식으로 FFG 보팅 이거 실제로 여기서의 데이터는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텐데 이게 실제 밸런스를 바꾸는 거 아니고 이 FFG로 인한 보상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계산만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은 크로스링크. 그러니까 크로스링크는 아까 뭐였냐면은 각각의 샤드 체인 안에서 100개 단위로 포크가 생겼을 때 어떤 라인이 유효한 그 샤드 체인인지 그 투표하는 거랬잖아요. 노터라이제이션이라고 했었는데 노터라이제이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일단 그 각각의 샤드에 대해서 일단 그러니까 각각의 샤드 체인에 대해서 크로스링크가 여러 개 생길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저희는 그 사실은 그게 파셜 크로스링크라는 클래스로 그 매번 그 비콘 체인의 블럭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여러 개의 파셜 크로스 링크에 대해서 각각의 샤드 체인 중에서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애를 일단 메인 크로스 링크라고 애들은 판단을 해가지고 걔에 대해서 이제 아래 루프를 도는 건데 뭐냐면은 그 일단 그 가장 메인 투표를 많이 받은 체인에 대해서 그 에포 그 크로스 링크에 대해서 투표를 한 애들한테는 무조건 보상을 줘요. 마찬가지로 온라인 리워드랑 오프라인 페널티랑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그냥 디스턴스가 2 이하면은 3만큼의 보상을 주고 페널티는 그냥 디스턴스 곱하기 2만큼 이렇게 주기 때문에 만약 디스턴스가 하나면은 2만큼 페널티 받는 거고 디스턴스 2면은 4만큼 페널티 받는 거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아까 파이널라이즈드 앞에 거 FFG 보팅에서의 디스턴스가 2인 거는 그 캐스퍼 프로토콜상 두 개 이렇게 하면 그게 파이널라이즈니까 길이가 2인 거는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는 크로스링크 디스턴스가 2인 이유는 근데 아마도 비슷할 것 같아요. 어쨌든 두 개의 에포크니까 그냥 같은 이유로 이렇게 진행을 지금 일단은 그냥 파라미터를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근데 만약에 3분의 2 실제로 3분의 2 이상이면은 계산을 해가지고 if any crosslink reaches 잠시만요. 아 지금 밑에가 좀 잘렸는데 아, 이 델타를 더하고 나서 3분의 2 이상인지 아닌지 판단해가지고 이거를 가장 most recent crosslink라고 저장을 하네요. 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약간 놓쳐가지고 이걸 만들고 나서 코드를 3번에든 제가 좀 더 캐치업을 할게요. 어쨌든 2번에서 하는 거는 그냥 크로스링크에 대한 리워드 계산하는 거다. 저 공식 숫자 계산에 의해서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프로포저랑 어테스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주는 건데 어테스터 우리가 그때 왜 리슨트 어테스터랑 리슨트 프로포저가 왜 있는지 궁금했었잖아. 어차피 우리 어그리게이트 보트나 그런 거 보면 다 있었는데 그게 다 이거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 같아. 여기서 보면은 그 프로세스 리슨트 어테스터스 보면은 그냥 지금 가장 직전에 리센트 어테스터스 리센트 어테스터는 직전 에포크의 어테스테이션 한 애들이거든. 걔들한테 config attest reward라고 써있는 이 거만큼의 밸런스를 더해주는데 지금 그게 1이야. 그래서 1 어테스테이션에 참가한 애들한테는 1 리더만큼의 보상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포저한테도 이제 마찬가지로 리센트 프로포저 모든 이제 리센트 프로포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밸런스 데이터라는 걸 더해주는데 여기서의 밸런스 데이터는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에포크의 그 투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만약에 10명 있는데 10명 중에서 7명만 투표를 했어. 그럼 3명이 투표를 안 했잖아. 그럼 3만큼의 그 사람들의 숫자만큼의 그 이득을 더 받아. 얘들이 프로포저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밸런스 데이터는 N명만큼의 투표를 안 했으면은 그 N만큼의 보상을 프로포저가 가져가는 형태. 아마 걔들의 슬래시 분을 얘들이 일부 가져가는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지금 그래서 이거의 코드가 그래서 프로포저, 그러니까 리슨 프로포저 안에 있는 애들한테 그 밸런스 데이터라는 걸 더해주는데 실제 코드를 보면은 그 뭐지 버그가 있어. 그 이스 리서치 포스트에는 그 투표를 안 한 사람들만큼 밸런스를 추가해준다, 밸런스 데이터를 추가해준다라고 써 있는데. 실제 코드에는 이 밸런스 데이터 안에 들어가는 거는 몇 명이 투표했는지가 들어가 있어. 약간 완전 상반되지. 아마 전체 토탈 보터에서 한 사람을 빼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그냥 투표를 실제로 한 사람들의 숫자가 들어가 있어. 아마도 그게 빠진 것 같아. N- 뭐 보터가. 어쨌든 그런 형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이제 아까 하나의 밸리데이터 풀에서 모든 역할들을 다 랜덤하게 매번 라운딩 하면서 존댔잖아요. 그러면 100개의 블록이 돌면은 당연히 여러 개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에포크마다 자기가 한 역, 사람들 물론 이 중에 하나도 해당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해당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한 보상을 다 받은 다음에 그 보상 각각을 더해가지고 한 번에 더하는 이런 식으로 밸런스 계산을 해야 돼. 그 해당 에포크에 프로포저면서도 테스터가 될 수 있는 건가? 당연히. 그러니까 에포크 안에 블록은 100개 만드니까 블록은 100개 만드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어테스테이션은 거의 다 무조건 하는 건가?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어차피 어테스테이션도 랜덤하게 선출하지.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 내 생각에 크로스링크나 캐스퍼에는 꽤 많은 숫자가 들어갈 것 같고 저건 어쨌든 기본적으로 프로포저는 각각 블록마다 한 명이 만드는 거고 어테스터는 블록 각각의 개별 블록을 어테스테이션 하는 애인데 크로스링크랑 캐스퍼는 훨씬 많거든. 그러니까 앞에서의 이 숫자들이 400 노터리스랑
5 어테스테이션 이거는 저스틴의 그냥 슬라이드에서 숫자를 가져온 건데 거기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보면은 당연히 위에 있는 FFG 보팅이나 크로스링크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밑에 두 개는 상대적으로 엄청 적어서 안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거의 빵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확률이 되게 적으니까 참여자가 한 만 명이다 치면 확률적으로 쳐도 예전에 우리 그 2연 2기 때 발표했을 때 코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FFG에서는 여기서는 디스턴스로 해가지고 뭔가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디스턴스가 그러니까 그런 가격 그런 게 없었고 아예 일정 디스턴스 이전에는 아예 투표를 못했던 걸로 기억나. 아, 그때 코드는. 네네. 아 그 약간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아마 마찬가지긴 할 거예요. 여기서 액티브 밸리데이터 셋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에폭에서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긴 할 거예요. 네. 액티브 한 거를 그 다이너스티 올라갈 때마다 그 액티브 밸리데이터 셋을 업데이트 하거든요. 다이너스티 파이널라이즈 되면. 그렇구나. 아, 이게 그 버그 본 거구나. 실제로 밸런스 델타 계산하는 부분이 이건데 그냥 어테스터의 숫자랑 토탈 뉴 보터 그러니까 리슨 프로포절 레코드가 뭐냐면 블럭 하나 생길 때마다 투표를 몇 개 투표자가 몇 명 추가됐는지인데 실제로 투표가 몇 개 추가됐는지인데 이걸 다 더해서 총합해서 빼야 되는데 그냥 투표가 몇 개 됐는지만 계속 더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명백한 버그지. 그랬을 때 네. 이 부분은 사실 코드를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플러스 좀 약간 렌다우랑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 좀 약간 크게 하나 떼서 했으면 좋겠어서 놔뒀는데 5번 같은 경우는 그 시드 칼큘레이션을 다시 해요. 이제 매번 만약에 에폭 넘어가면서 랜덤 시드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뿌려주는 그게 이제 에폭 넘어갈 때마다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제 만약에 다이너스 트랜지션이라는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이게 저스티파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저스티파이가 안 되면은 그 F4만 증가시키고 넘어가는 거고 저스티파이가 만약에 됐다면은 그 전 크리스탈라이즈드 스테이트를 확인해가지고 이게 걔도 마찬가지로 저스티파이면 얘가 파이널라이즈가 되는 거고 걔는 아니라면 파이널라이즈는 아니고 저스티파이만 마크하고 넘어가는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항상 이게 지금 약간 제가 약간 이렇게 도형으로 그렸었는데 이게 사실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어쨌든 이 각각을 어쨌든 체크를 한다는 건데 어쨌든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항상 일어나요. 그냥 크리스탈라이즈드 스테이트에 들어갈 뭐 내용, 액티브 스테이트에 들어갈 내용을 다 리셋해주는 건데 뭐냐면은 액티브 스테이트에 들어갈 내용을 리셋해준다는 게 그 아까 뭐 이 밸런스 델타 같은 게 지금은 계속 이제 100개 블록 쌓여오면서 계속 더해져 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 뭐 0으로 바꿔준다든지 뭐 커런트 액티브 스테이트에 뭐 에폭을 다시 1만큼 업데이트 시켜준다든지 그런 류의 약간 파라미터 다시 재조정 같은 게 있는 거고 뭐 4번 같이 뭐 에폭 올려주고 등등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에폭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식의 형태로 지금 비콘체인 돌아가게 되고요. 오케이. 지금까지 질문 있어요 혹시? 아 방금 그 말한 거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말한 게 개별 투표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상 주는 거는 전체를 다 네, 한 번 가지고 한 번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값이 개개인마다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네 모든 풀에 있는 밸리데이터에 대해서 한 번에 주는 거긴 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 다른 게 모두가 같이 협력해서 안 한 거에 대해서 체벌을 모두에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한 번에 모아서 한 번에 모아서 100개 단 에폭 단위로 보상도 그러니까 에폭 단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는 또 모르겠는데 파이널라이즈 돼야지 쓸 수 있겠죠 아마도. 이렇게 받은 보상. 그랬을 때 사실 조금 제가 오늘 더 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 말고 우리 어테스터가 선출되는 과정 결국 그게 렌다오랑 다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정말 저 랜덤 프로세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저번에 너가 제일 처음 할 때 약간 하이 레벨에서 오버뷰를 한번 해줬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했던 저 딜레이드 스테이트 익세큐션 저도 사실 근데 저건 좀 약간 막 양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포스트가 3개인가 4개 있는데 디테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가지고 저게 엄청난 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고 한 번쯤 커버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 그래서 나는 만약에 다음 발표를 한다면은 저거 둘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 어제 그